등산을 밀어붙인 여당은 이번에도 국민이 그리 웃으면 또 밀어붙여 보십시오. 한편 정권 말기엔 청와대나 내각보다 여당의 힘이 쏠립니다. 정치사가 증명합니다. 친문 중에 친문인 윤호중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은 3년 남았고 정권 임기는 1년 남았다고 벌써부터 큰 소리입니다. 민주당 당권주자 3인방도 모두 친문입니다. 이런데도 몇몇 내각의 간판이 바뀌었다고 문정권이 진정 반성하며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순진한 국민들이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호박에 줄긋는다고 호박이 수박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으니 국민은 기대를 접고 지지율은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청와대 비서들이 월간 소나타만 염두하지 않고 공언한 대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각 시에는 후임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될 때까지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의 당연한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은 비공개 퇴임식까지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국정과 국민에 대한 전례 없는 무책임이며 입법부 무시입니다. 아무리 대행 체제로 유지한다고 하지만 행정 공백은 불보듯 뻔하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일 것입니다. 이름뿐인 국정 쇄신을 위해 공백으로 인한 국정 공백은 별거 아니라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개탄스럽습니다. 방역에 대한 논평하겠습니다. 양측이 정부는 정치 방역 그만하라. 국민 생명을 양측이 정부에 맡겨야 하겠습니까? 정부의 코로나19 사태 이후 백신 관련 거짓말은 끝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작년 말 모더나 CEO와의 화상통화로 국민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쇼였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3%가 안 돼 OECD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올 11월 집단 면역은 요원하고 무려 6년이나 걸릴 것이라고 하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마저 정부를 못 믿겠다며 백신 별도 확보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올해 예산안 원안에 백신 예산을 1원도 올리지 않아 야당을 경악해 했던 정부입니다. 정부가 자랑한 최소 잔여형 백신 주사기에는 이물질이 나와 논란입니다. 이미 50만 개는 사용했고 70만 개를 회수 중에 있습니다. 국민 불안감만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청와대는 중국인 입국 금지를 반대하고 백신을 조속히 접종할 필요가 없다는 등 정치 방역 여론을 주도한 김오란 교수를 방역 기획관에 기용했습니다. 이 와중에 청와대는 중국인 입국 금지를 반대하고 백신을 조속히 접종할 필요가 없다는 등 정치 방역 여론을 주도한 김오란 교수를 방역 기획관에 기용했습니다. 왜 방역을 교란했던 인사를 오히려 방역의 핵심에 세우는 것입니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힘빼며 대놓고 정치 방역을 하겠다는 선언인지 의료계의 우려가 큽니다. 즉각 임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백신을 확보할 수 있는지도 불투명합니다. 문 대통령은